딱 뜯을 때 그냥 기분이 그냥 좋아. 간단히 무친 거예요. 그냥 우리네 간장 기름, 그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들기름 같은 거. 소가 풀을 뜯어 먹고 나면 옛날 소들은 앉아갖고 또 염물을 되새겼거든. 아주 많이 먹잖아요. 그럼 사람도 되새김 해야 됩니다. 그 되새김 한다는 게 너그나이 막 그냥 몸뚱아리가 막 살랑살랑거리면서 막탁 눕고 싶단 말입니다. 제가 야채를 많이 먹은 날은 근간 이제 일 많을 때는 이제 아직 야채 많이 못 먹어요. 너그너그나이 사람 쓰러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야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싹 안에서 말이라 싹 지대로 이렇게 총 자기 이제 공장을 돌리는 거야. 죽일 놈 죽이고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통큰 토마토 2개 했어요? 견과류 야채, 뭐 치즈만 있으면 아침은 뭐 다른 밥 필요 없고요. 근데 제대로 먹으면 아이고 왜 보리똥이 하나 들어갔어? 아이고 뜰뻔. 아이고 참. 오늘은 피부 이야기 좀 한번 할게요. 피부 이야기. 피부 이야기 자주 했는데 더위에는 피부가 축 처지잖아요. 더우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여성분들은 깜깜하게 계속 화장을 상태로 있으니까 피부는 지쳤는데 숨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거고요. 이제 반일하는 사람들은 피부가 힘들고 지쳤을 때는 빨리 더위를 식혀야 된다니까. 빨리. 그래서 얼른 찬물로 세수를 하고요. 거기다 뭘또 자꾸 덧바르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바로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러면 숨못 쉬잖아요, 피부가. 그럴 때는 이제 알로에 같은 거나 뭐 초킹 로션 이런 거만 하나 딱 발라놓고 얘가 이렇게 릴렉스 할수 있는 시간을 딱 줘요. 3,000원짜리 알로에 한 통이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위를 많이 하니까 빨리 바르고 빨리 이렇게 그거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숨을 못 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화장품 바르고 막 덕지덕지 또 파운데이션 바르고 뭐 바르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감당한대요 피부가? 안 그래요? 몇 만원, 몇 백만원짜리 화장품 살돈 있으면 신선한 과일을 사다 먹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화장품입니다. 장이 깨끗하고 위장이 깨끗하면 저절로 이 몸은 피부는 좋아져요. 오늘 아침에 밥상은 110점짜리 밥상입니다. 밑에 토마토 물이 확 떨어져가지고 건가루하고 먹으니까 고소한데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이거 추천입니다.
제 나이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 노래나 이런 거는 제가 모르거든요. 트로트를 듣는 감성이 없어. 그래서 차라리 요즘 애들 BTS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노래가 더 좋더라고. 그 진짜 이상해요. 생각이 어떻게 되면 정지됐나 봐. 옛날에 출가 당시에 나이에서. 그건 프로 노래, 사랑 노래를 하면 저걸 왜 되게 좋아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겠는 거야. 그 꿍짝, 꿍짝, 꿍짝다닥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도 서른둥감 누군가 뭐 몰라 그 사람들 꿍짝, 꿍짝, 꿍짝다닥짝 하대. 몰라요? 꿍짝다닥. 꿍짝 속에는 인생이 담겨 있다면서. 밥상이 그 사람 인생이 담겨 있어요, 밥상. 그 사람 밥상이 현재 수준을 말해주고 있어. 정말입니다. 그 사람 밥상이 건강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사람이 지금 생활 수준이 바로 밥상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밥은. 한 그릇을 삼각김밥으로 깨느냐. 한 그릇을 신선한 야채로서 그걸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은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나중에는 10년 뒤에 건강한 사람으로 아주 갈수 있지만 식사를 잘못 선택했을 때는 10년 뒤에는 대형병원에서 누워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은 경고를 하고 있단 말이야. 기분 나 뻑뻑적지근하고 계속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거짓말처럼 맛있어. 딸기요, 딸기. 달콤하고 새콤하고 고소하고 완벽한 조화예요. 완벽한 조화. 누가 이제 이렇게 주시면 감사히 먹는 거고. 치즈 같은 거 대신해서 그 견과류. 먹으면 1%가 부족해요. 그러면 뭐를 드시렵니까? 오렌지 닦아 먹어야지.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닦아 먹어야죠. 그냥 지저분하게 접시를 놔두면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째서 이렇게 찬 거지? 냉장고 넣었으니까 차지. 다시 닦아. 아이고, 차도 먹어야지. 접시를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는 오렌지를 두번 닦아 먹어야지. 완전하게 깨끗해진답니다. 오늘도 건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막 풀숲에 갇혔어요. 까지 아로니아 따고, 응?
그래가지고 일이 너무 늦게 마쳤어요. 아, 오늘 처박인데. 저거 잘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계곡이 지금 7시 좀 넘었어요. 10시 넘었는데 오늘 초복에 그 갑자기 주문이 좀 들어와가지고 한 20km 따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가지고 얼른 끝나고 그 아로니아 주말 하신 분이 스님 어제 벼농사 짓는데 너무 땀 많이 흘리더라. 그래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면서 용돈을 좀 붙이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과일 사 먹을게 그래갖고 복숭아를 우리 멧돼지가 다 따먹어서 없어갖고 복숭아 좀 사고요. 또 물자도 사고 또 청도 복숭아 사고 이래가지고 오늘 먹을 거면 들고 왔는데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도 공양 올려놓고 그래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너무 더워서요. 일단 더 추워지기 전에 저는 일단 일단 몸을 먼저 식혀야 되니까요. 엄청 맛있는데? 물자도. 뱉은 것 같은데? 껍질 뱉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먹게요. 아우, 제가 요즘 별로 안 와가지고 진짜 복숭아 맛있네. 백도 복숭아. 중복이 11대 중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말복은 또 20일이 지나야 말복이에요. 요 기간이 가장 더운데 오늘 초복치고는 좀 별로 안 더웠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여러분들도. 딸려가지고 일이.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냥 갔다 새끼 보내고, 예? 새끼 보내고 이제 과일 사러 갔어. 맞다. 요번에 그 한국기행에서요. 그 작가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 스님, 편성됐습니다.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가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23일 날, 화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나온대요. EBS 그 교육방송 일본에서 나온대요. 일본. 1TV라 그러나 봐. 나는 TV를 잘 안 보니까 모르는데 저도 이제 본방 사수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올린 유튜브는 그 저의 한정된 공간으로서 이렇게 보는 곳이고요. 그 한국기행에서 촬영해 간 그거는요. 승주가 살고 있는 그 위에 하늘에서도 이렇게 찍고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김치 두 가지 만들었어요. 금치도 다 여기서 제가 채취해가지고 만들었죠. 저기 피디님하고 그 카메라 감독님이 애쓰셔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잘 나올 것 같아요. 어부작인데 저는 이제 2부에 나오나 봐요. 화요일 날. 23일. 이게 먹다가요, 급 어두워지면 저는 바로 도망가요. 이거는 청도 복숭아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뭐라 그럴까요? 복숭아. 아삭아삭해. 복숭아 좋아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민망해가지고 그 좀 주춤주춤거리면서 저 얼굴을 안 내밀다가
한 영상 한 7개인가 10개 내놓고 나서 깝깝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굴 그냥 드러냈죠. 제 유튜브 채널은 아직 좀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교육방송은 또 더 다른 사람들이 또 보는 사람들이 또 매니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고기 또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번에 여름은 그렇게 더운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물론 덥긴 더운데, 그래도 뭐, 그냥 자기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거야. 뱀들도 다 목욕하고 들어갔나 봐요. 조용하네, 계곡이. 초복 지나고 중복 지나고 말복 지날 때마다 마디가 한 마디씩 큰다 그랬는데, 우리 배는 언제 클까요? 크겠죠? 클 거예요. 머리도 깨끗하게 씻었어요. 깍탈도 하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위를 더위의 최전선을 지금 우리는 진입하고 있는 거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고통스러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행복한 게 더 괜찮으니까, 고통도 행복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그래, 인생 뭐 별거 있냐, 가보자 이렇게. 남의 인생에 콩나라 파나라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가시겠어요. 저도 물론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모두 다, 저랑 인연되는 모든 분들이 다 그 고비를 뛰어넘어서 정말 행복한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복에 드리는 순수한 메시지입니다. 부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마시고, 자기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숨도 오늘은 간단하게 얼른 씻고 너무 늦어가지고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인사드릴게요. 숨도 들어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